우리는 정보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쏟아져 나오는 정보에 짓눌리지경인데요. 특히 건강 관련 정보들도 엄청나게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도대체 어떤 정보가 옳은 것인지 혹은 잘못된 것인지를 알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특히 모순된 정보도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청취자들께서 건강 관련된 정보들을 좀 이해하기 쉽게 풀어줬으면 하는 그런 말씀들이 많으셔서 이 코너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뉴스나 학술지에 나온 내용들 가운데서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을 좀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내용은 스페인 나바라 대학 연구팀이 조사한 결과인데요. 정크푸드를 많이 먹는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서 수명이 2배 이상 짧아질 수 있다라는 재미있는 연구 결과였습니다. 이 연구팀은 지난 9월 국제의료컨퍼런스에서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극도로 가공된 식품을 하루 3번 이상 섭취할 경우 그렇지 않을 경우보다 노화와 관련된 텔로미어가 짧을 확률이 최대 2배 높았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나바라 대학이 연구팀의 논문은 국제학술지 미국 임상 영양 저널에도 게재되었는데요. 텔로미어가 뭔가 좀 궁금하실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텔로미어는 나이가 들수록 점점 짧아져서 생명의 시계로도 불리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이 연구팀은 가공식품과 텔로미어의 길이의 연관성을 규명하기 위해서 지난 2008년 55세 이상의 남성 645명과 여성 241명의 DNA 샘플을 이렇게 확보한 다음에 2년마다 한 번씩 이들의 식습관을 면밀하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 결과 텔로미어가 단축될 확률을 보면은 가공식품 섭취량에 따라서 적게 먹는 그룹에 비해서 각각 29%, 40% 그리고 82%나 높게 나왔습니다. 즉 가공식품을 자주 먹는 집단은 적게 먹는 집단보다 텔로미어가 단축될 확률이 2배 가까이 높았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수명이 짧아진다는 얘기죠. 가공식품을 자주 먹는 극집단은 심혈관 질환, 당뇨병, 비정상적 혈중지방 등에 관련된 그런 질환들이 많았고요. 이들은 섬유질이나 과일, 채소, 와 같은 이런 천연식품들을 적게 섭취하는 것으로 또 나타났습니다. 정크푸드는 우리가 흔히 지방, 설탕, 전분 등이 많이 포함되어 있고 열량은 매우 높은데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비타민, 무기질, 섬유소 이런 성분은 거의 들어있지 않은 식품을 말합니다. 앞번에 제가 즉석식품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즉석식품 같은 경우에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정크푸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정크푸드에는 인공향료, 색소, 방부제, 유화제 등이 함유되어 있고 고혈압, 비만, 당뇨, 우울증, 암 등을 유발하는 요인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많습니다. 이 지금 스페인 연구팀에서도 지금 정크푸드가 얼마나 좋지 않은지에 대한 이 앞선 연구 결과들을 함께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가 좀 주목되는 이유는 우리가 정크푸드가 나쁘다는 건 알고 또 수명에 관계된다라는 것들은 어려운 푸시, 짐작은 하지만 구체적인 데이터로 보여주기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특히 사람을 상대로 장기적으로 추적하는 데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상대로 장기적으로 추적했다는 점, 이런 점 때문에 가치가 있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거는 좀 비슷한 연구가 또 있었는데요. 이보다 앞서서 원숭이를 대상으로 20년 이상 연구한 결과가 있습니다. 미국 위스콘신 대학에서 한 연구 결과인데요. 이 연구 결과를 이제 2009년도에 미국 뉴욕타임스에 실었었습니다. 두 마리의 원숭이 사진이 실렸었는데요. 한 마리는 거의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과의 사진으로 보일 정도로 한 마리는 아주 늙었고 한 마리는 아주 젊은 그런 원숭이의 모습이었습니다. 늙어 보이는 이 오은이라는 원숭이는 26살에 불과하고 젊은 아들로 보이는 원숭이는 25살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불과 1년밖에 차이가 나지 않은데요. 오원은 털이 듬성듬성하고 피부는 처지고 몸은 지방으로 살이 접혀 있고 마치 술에 쩔어 사는 방탕한 아버지처럼 보였습니다. 이두 마리의 원숭이가 이렇게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오로지 음식물이었습니다. 젊어 보이는 칸토는 자연식과 소식을 했고 늙어 보이는 오은은 정크푸드를 칸토보다 한30% 정도를 더 먹었다고 합니다. 자연식과 소식을 한 칸토는 혈압 등의 기본적인 기준들에서 훨씬 더 건강했고 당뇨나 암과 같은 소화 관련 질병에 걸리는 비율도 훨씬 낮았다고 합니다. 뇌도 매우 건강한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이두 개의 연구 결과로 볼 때, 우리가 무슨 음식을 먹어야 되고 어떤 음식을 먹지 말아야 할지에 대한 가늠이 될것 같습니다. 오래 살고 싶다면 정크푸드를 줄이고 소식과 자연식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